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귀농귀촌 하려는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사례들을 오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최근에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게 뭐냐? 길막입니다. 길막. 통행료 1억 내라. 아스팔트 뒤엎은 땅주인. 예, 최근에 이제 길막 관련해서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본인이 살던 땅을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도로로 돼서 좀 억울해서 뭐 보상도 못 받고 세금은 계속 내고 이래서 이제 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조금 똑똑해지고 여러 행정기관들이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통행료 1억 내라. 쟁점부터 말씀드릴게요. 20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던 땅 주인이 13개의 공장주에게 통행료를 내라며 요구하고 내지 않자 땅을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보이시죠? 그래서 총 13억이겠죠. 공장당 1억씩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분쟁으로 갔는데 분쟁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들이 자재도 못 들어가고 제품도 못 나가니까 8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쟁의 요점은 뭐냐면 땅 주인의 요구사항입니다. 내 땅인데 권리 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낸다. 예, 네, 항상 비슷한 레퍼토리죠. 그래서 억울하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주분들도 입장이 억울한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장 인허가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어떻게 건축허가 났느냐. 그렇죠. 틀린 말도 아니죠. 그래서 인가 당시부터 없던 문제를 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기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각자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봤자는 거죠. 그러니까 쟁점과 요점을 알았으니 그러면 둘 간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뭔가 내가 얻고 싶으니까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봤더니 땅 주인은 업체당 1억씩 총 13억 원을 내라. 그래서 땅을 사라. 아, 그런 입장이고요. 공장 주인들은 불가능하다. 거기 또 이제 영세 업체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린 이미 그리고 대가를 건축 당시부터 지불했다. 교통방해죄로 고발하겠다. 아, 이런 입장에서 땅 주인과 업주들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상은 어떻게 됐느냐. 현재 경찰에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서 땅 주인을 입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내 땅인데 이렇게 길을 막았어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이래서 막았어요. 그러면 이런 교통방해죄로 경찰이 바로 입건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경찰에서도 어떤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쪽이 확연하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입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경찰에서 입건하겠다고 언론에도 밝혔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반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뭐냐? 땅 주인은 원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겁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원래부터 도로로 이용 중인 사실을 알고 구매했겠죠. 그죠? 자기가 경매로 받으려는 땅이 어떤 땅인지 검색 안 해보고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매 감정평가서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사진하고 올리기 때문에 그게 도로라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도로를 막아 돈을 벌 목적으로 사들인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어이구 난 세금만 낸다. 내 권리 정당한 권리 행사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유지 길막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바로 입건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명백히 도로를 막아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사례는 어떤 공장과 그다음에 이제 경매, 그다음에 도로 이렇게 관계된 분쟁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분쟁은 개인과 마을 분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쟁점. 마을길을 통과해 안쪽에 양계장이 있었답니다.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겠죠? 도로가 이렇게인데, 여기쯤에 이제 양계장이 있는 거예요, 양계장. 양계장. 그럼 도로를 당연히 통해서 이제 뭐 사료도 날르고, 뭐 알도 갖다 팔고 하겠죠? 근데 땅이 이렇게 도로에 붙어 있던 분이, 요 도로,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이 도로에 한 3분의 1이 내 땅인 거야. 근데 여기로 자꾸 달걀차가 지나가고 닭장차가 지나가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만큼이 내 도로니까
여기를 막아버리는. 다 막지 못해요. 여기 나, 여기 내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요만큼만 막아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점이 뭐냐? 마을길을 통과해서 안쪽에 양계장이 있는데, 마을길 도로에서 본인 사유주가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에 포크레인을 세워둬서 양계장 사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도로폭을 줄여서 큰 차량만, 즉 양계장 차량만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땅의 일부만, 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요만큼만, 이만큼만 파서 여기 이제 못 지나가게 만든 겁니다. 도로를 다 뒤엎어서. 그래서 요점은 뭐냐? 땅주인, 내 땅에 밟고 큰 차량이 통과하는 게 싫다. 기분이가 안 좋아. 기분이가. 양계장주는 뭐냐? 마을 안길 조성 사업으로 도로가 포장된 거 아니냐. 길이 좁아서 그 사업비를 따내서 도로를 포장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정부 돈으로 포장을 한 건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냐. 그리고 좋다. 그래도 사유지니까 청 안 되면 내가 통행료를 일부 지불하겠다라고 이제 양계장주가 땅주인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 땅주인. 지자체 보상도 싫다. 땅도 안 판다. 아몰랑. 내 땅에 내가 못 지나가게 하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그래서 양계장주는 법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심 모두 통행 방해 말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너 방해하지 마. 이게 네 사유지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포장된 게 아니잖아. 마을 안길 조성 사업으로 나라에서 사업비를 타서 나라 돈으로 포장한 거를 너도 알고 있었고 너도 동의한 거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막아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무작정 막는 행위를 엄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 판결에도 불복하고 그냥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양계장 주인이 양계장에 13만 마리의 닭을 키운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미 닭이 수백 마리씩 죽어 나자빠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막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양계장을 접을 예정이고, 이제는 길을 막는 게 어떤 영업에 방해가 된다, 열어라라는 소송이 아니라 양계장을 아예 접어버리고 이 전체, 닭 13만 마리부터 시작해갖고 본인들 판매해서 이득 본 것들 이런 거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제 이렇게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러면은 진짜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례를 지금 파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땅주인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사례를 몇 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 싸움이 나면 좀 길어져요. 왜냐면 어떤 피해 사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을 중간을 막아놔서 내 차가 밖에다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야 돼. 그럴 때 어떤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그죠?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금전적으로 명확하게 판사님이 받아들일 만한 피해. 다리가 아파? 쉽지 않죠. 그래서 개인 간의 분쟁이 생기면 이 처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영업장 있죠, 영업.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장은 피해 금액을 산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렇죠, 명확하죠. 그렇죠. 뭐 차가 못 들어갔어, 못 나왔어, 닭이 몇백 마리가 폐사했어, 눈으로 보이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 보상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1, 2심에 어떻게 돼요? 길을 열어라고 판결까지 난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장과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영업장에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길을 막아도 좀 똑똑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땅 주인분들, 물론 뭐 진짜 억울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들어온 그런 인간들 말고요. 이게 억울하게 나도 몰랐는데 막 지자체에서 포장해갖고 막 도로를 쓰고 있는 실제로 이렇게 억울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소송하실 때 현명하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파봤어요. 아니 이걸 왜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을까? 맞잖아요. 자꾸 문제가 되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막 방화도 일어나고 지금 난리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왜 법이 안 바뀔까라고 제가 한번 관련 내용들을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개발 인허가 시 도로가 없으면 개발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쪽에다 공장을 짓고 싶어요. 이렇게 공장을 짓고 싶어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허가가 안 난다고, 맹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 땅이나 이렇게 땅하고 이만큼을 이렇게 개발업자가 사들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개발업자가 사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그래? 도로. 라고 해서 이거는 누가 갖고 있어요? 개발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왜? 공장 부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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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제 6개, 1, 2, 3, 4, 5, 6 이렇게 공장 부지를 분양하는 거예요. 전원주택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업체가 갖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개발업체가 잘 살아있고 장사 잘하면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장사를 하다 망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도로가. 개발업자의 자산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가 경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이거를 딱 보고 꾼들이 보고 오케이 여기 막아버리면 얘네들 엿되겠네? 딱 덤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집어서 막아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빈틈을 노리고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어요. 개발 인허가 당시부터 도로를 기부 채납하면 돼요. 보통은 건설업자들이 기부 채납하려고 그래요. 지자체에서 여기를 개발할 거고 여긴 도로로 쓸 건데 이 도로 우리가 그 도에다가 어떤 시에다가 기부할게요라고 해서 기부 채납하도록 해요, 보통. 근데 지자체에서도 이 도로를 기부 채납받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잘. 왜? 신기하죠? 아니, 땅을 그냥 주겠다는데 도로로 포장 깔끔하게 해갖고 주겠다는데 왜 안 받을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받으면 유지 보수의 책임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지자체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야? 세금이 들어가죠. 여러분, 도로에도 세금이 들어가요. 근데 특정 공장 몇 군데 모여있는 도로를 준다고 해서 지자체에 받아서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뭐야? 지자체에서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자가 갖고 있는 땅이 중간에 붕 떠있다가 업체가 망하면 경매로 넘어가서 이걸 사냥꾼들이 딱 사갖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 마을길 조성과 관련된 것들은 왜 계속 분쟁이 되느냐? 마을 안길 조성 등 길 확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상금을 일정 금액이라도 지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 안길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구두로 동의만 얻거나 아니면 동의서에 사인만 하면 포장을 그냥 하거든요. 왜냐면 동의했으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을에서 돈을 모으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차피 포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예산이 나오니까 안길 포장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그때 보상금을 일부라도 주는 거예요. 아주 조금이라도. 왜냐면 그래야 근거가 남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구두라든가 아니면 서류에 사인만 해서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20년, 30년 되면 그 서류가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럼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 세대에서 이런 거 사인해주고 다 허가해줬어요. 또 어떤 분은 에이 그냥 내 땅에 지나가. 괜찮아. 아무 말도 안 할게. 내 땅 중간으로 지나가.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근데 자식이 물려받고서 딱 보니까 뭐야? 왜 우리 밭 중간에 길이 있어? 이런 경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마을 안길 조성이나 아니면은 그 시골에 농로나 이런 도로들 낼 때 있잖아요. 반드시 보상금을 조금씩이라도 지급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서류를 받을 때 서류화하지 말고 시스템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도적으로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길이 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길이 났다는 건 자연스럽게 확인해 보지 않아도 너 보상금도 받았고 동의도 했어. 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화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해요, 잘. 왜냐면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잘 끼지 않아요. 아, 이거 사유지라서 이 방송에서도 이제 어떤 담당 공무원이 통화를 하는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라고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유지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임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산 가지고 계신 분들 본인 산에 있는 나무 마음대로 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 빼요. 내 산인데 내 나무를 못 빼요. 명목이 뭔지 아세요? 산림보호, 뭐 녹지유지, 뭐 녹지조성 이런 명목으로 안 돼요. 뭐 그린벨트도 있잖아요. 자, 개인의 사유권을 왜 제한합니까? 그건 어떻게 제한하냐고요. 그린벨트로 막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송전탑 지나가는 거. 자, 그리고 송전탑 같은 거 지나가잖아요. 땅이 내 땅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송전탑 이리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송전탑을 이렇게 바닥이면 이렇게 여기 철탑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이만큼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송전탑 여기 하나 꼽혀있으면 이 땅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개인의 재산권이 엄청나게 침해가 된 거죠. 근데 왜 이건 법적으로 제도화에 돼 있어요? 이거밖에 보상 못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강제입니다. 여기 땅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한전에서 정보에 올려서 승인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땅주인이 여기 들어놓고 트랙터 막아도 그냥 법적으로 강제 집행해버려요.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심한 거잖아요. 이건 개인한테 피해가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공공의 이익이 훨씬 더 큰 상황들인데 왜 법제화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그런 땅을 막고 이런 사람들을 욕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차라리 정부에다가 관에다가 시에다가 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원천적으로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각 지역에서 조례라든가 지자체에서 조례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싸움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도화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을끼리 개인끼리 막 싸우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제도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방송을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님이 이때까지 말 엄청 빨리 하고 흥분했죠. 지금 이거 자주 준비하는 내내 흥분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혹시나 지금 귀농귀촌 하시려고 땅 보고 계시는 분들 이런 일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정보 앞으로도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